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위원회인데 민주당은 그냥 인재위원회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도 4년 전, 8년 전만 해도 인재 영입위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선 때 영입됐다든지 혹은 당의 이런저런 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이미 영입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미 영입된 분들은 이제는 약간 찬밥 이제 뒷방 신세가 되고 네. 당에 그동안 뭐 크게 기여하지 않았던 뭐 사회적으로는 기여가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종의 인재 영입위원회로 영입이 되고 또 총선에도 출마케 하고 하니까 네. 당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외부의 영입과 내부에서 기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내부 발탁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네. 영입자를 빼내고 외부 발탁 앤드 외부 영입 앤드 내부 발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인재위원회라고 명칭을 그렇군요. 바꾸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발표된 분이 환경활동 하셨던 기후. 네,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 했던 박지혜 변호사. 네. 그다음에 2호가 NC소프트 IT 전문가 이재성 씨. 뭐 부산 출마 험지로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호인데요. 자, 갑자기 3호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하나 공개하고 가시죠. 네. 안 됩니까? 제가 그동안 네. 개인적으로 이 단독을 네. 이 특정한 매체에 줘본 적이 없어서 네. 네. 3호는 편의점에 하나 풀고 가시죠. 네. 편의점에 네. 네. 편의점인데 3호는 조만간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주에 공개합니까? 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공개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일까요? 네. 대체로 좋은 분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어느 분야에다 여기까지는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 중에 아주 좋은 분을 3호로 인사로 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영입입니다. 아, 영입. 네, 네, 발탁은 아니고. 발탁은 아니고 영입. 네. 외부 인사인데. 네. 예. 학자입니까?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그 비판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데 사실은 영입되는 인사들이 대체로 성공한 우리 사회의 성공한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바뀌는 것이냐, 그런데 방점이 찍힌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총선을 앞둔 인재 영입 혹은 발탁은 소위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 또 네. 자기 분야의 전문성 이런 게 다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일정한 의정 활동 역량이 검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지금 이제 우리 편의점 네. 점주시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편의점 뭐 점주. 예, 네, 점장. 점장님의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일정하게 의정 활동 능력까지를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대신 이제 각 영역별로 주요한 분들 모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네. 산업, 네. 또 복지, 외교 안보, 국방 뭐 이런 전체 영역에서 네. 각 분야에서 활동할 분을 모시기 때문에 좀 네.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만 소위 민생 영역에서도 헌신해 오신 분들이 네. 조만간 발표되고 또 복지 네. 또 이런 영역에서 인재가 추천되면 네. 또 그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뭐 입지전적 인물들이 발표되면서 이른바 감동 스토리 아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그래도 내 형편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지금 당장 내가 정말 그 김포 골드라인에서 매일 아침 출퇴근하면서 진땀 빼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저분이 들어가면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약간 기득권층 셀럽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 비판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뭐 기업가 뭐 성공한 변호사니까요. 예. 2호까지 영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성공한 변호사가 아니라 1호로 영입한 분은 우리 사회 인류 사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위 이 기후 위기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소위 시민사회 단체에서 더 좋은 길을 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시민사회에서 이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 플랜 1.5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소위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을 네. 모신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성공한 셀럽이 아니라 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상징으로 영입된 거니까요. 네. 좀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네. 두 번째 이재성 그러니까 세솔테크 네. 예, CEO고 그 전에 넷마블과 NC소프트에서 활동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소위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이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서 부산이 지금 갈수록 경제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이 성공해야 국가균형도 이루고 부산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희생과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진 보니까 류사명 전 총경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분이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두 분이 만난 사진이 공개가 됐던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좀 영입하는 게 민주당 정신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저희 인재 영입의 후보군으로 있긴 합니다. 후보군이다. 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어떠실지 예. 그런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신다고 하시면 영입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건 또 한쪽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져야 하는 걸 테니까요. 네. 근데 두 분 다 지금 소위 윤석열 일종의 검사의 나라 정권 네. 하에서 매우 정의롭게 활동하는 과정에 사실상 불이익을 당한 분들 아닙니까? 네. 한 분은 경찰에서 한 분은 군인으로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당이 지금 검찰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당으로서 네. 저는 충분히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상징성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초선들이 어제 앞다퉈 두 분이나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이탄희 의원은 이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홍성구 의원은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NC소프트 이재성 CEO처럼 사실 경제 전문가로 이제 그 민주당에 영입된 케이스인데 이분들이 사실상 환멸을 느낀다고 그러고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지난번에 인재 영입에 있으셨던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두 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탄희 의원은 백의 종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백의 종군. 네, 그러니까 백의 종군이 꼭 불출마일지 여부는 조금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 그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보고 네. 일종의 본인이 백의종군의 마음으로라도 소위 연동형 제도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백의종군이 꼭 불출마냐 이거는 좀 출마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이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보수한다. 예. 현행 제도니까 그러면. 이탄희 의원이 그렇게 열정을 다 바쳤던 게 부분적으로는 네. 실현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험지 출마도 감내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탄희 의원 지역구가 네. 그렇게 뭐 우리 당이 무조건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지역인가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분당 옆에 붙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주 쉬운 지역도 아닙니다. 수도권이어서 아주 뭐
뭐 대구 경북처럼 아주 험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은 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충분히 지도부가 설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봅니다. 홍성국... 지도부가 설득하면 출마 가능성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예. 홍성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본인이 이 이제 꿈꿔왔던 여러 가지 일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으로서의 국회 네. 혹은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방법으로 발휘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 국회라는 직업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무슨 특권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직업군도 굉장히 극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구가 세종시이니까 네.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전문 분야인 경제도 챙겨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서 있다는 건가요?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더 멀리서 계신 분들도 대구 그러니까 경북 막 이런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네. 이제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일종의 보편적인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체질에 잘 맞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아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 전문성은 또 계속 살리고 예. 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기여를 하시겠다는 예.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소방관으로 사실은 영입된 케이스인데 이분도 사실은 일찌감치 뭐 정치 그만두겠다라는 선언을 했었던 거고요. 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들이 초선만 하고 그만두게 되는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라든가 당 중진들이 그 점은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건 저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 당에 들어와서 본인의 전문성도 발휘하고 네. 또 지역에서도 더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배 의원들이 조금 더 지원하고 네. 또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뭐 이제 앞으로 몇 분 정도를 더 영입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새로 영입한 분들이 지역구로 나갈 때는 네. 소위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전략 공천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네. 또 분구가 되거나 네. 또 현재 의원이 있긴 하지만 사고.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출마하기 어려워지는 네. 이런 지역일 텐데 네. 대략 저희 이제 지역구 기준으로 보면 한 10곳에서 플러스 알파 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비례제도가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연동제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은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당은 그러면 아예 안 낼 건지 소위 이제 지금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등의 개혁 연합정당의 네. 후순위로 참여할지 네. 아닐지 이게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룸이 어느 정도 열리느냐에 따라서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 대략 한 10명 플러스 알파 네. 더하기 이제 비례로 출마할 약간 명 예. 이런 정도일 텐데 예. 그 비례 제도가 이제 확정이 돼야 예. 영입 대상자의 총 수가 정해질 거예요. 총량이 결정될 예. 것 같다. 그래서 예. 보통 4년 전, 8년 전 기준으로 보면 15명에서 20명 20명 내외 내외 네 예.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마 대략 그 정도 뭐 그러니까 20명 네.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네.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예.